그럼 이 y는 2라고 돼 있고 이런 지수함수가 있대요.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뭐가 나오고? 10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은요. y는 2의 2x제곱 플러스 a를 무슨 축 대칭했대? y축 대칭했대요. 그랬더니만 누가 나오냐면 y는 fx 나온대. 끝이에요, 문제는. 자, 뭐냐면은요. 얘님을 대칭이동 시켰더니만 너네 이런 거야. 근데 뭐 무슨 대칭했대? y축 대칭했지. 대칭이동 한번 확인하려고. y축 대칭하면 뭐 대입해야 돼? 뭐 대신에? 잘하네. 공부 잘한다. 이거만 알고 있으면 됐지. 그래갖고 대입하면 뭐라고 쓸수 있어요? y는 2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a. 이게 fx야. 콜? 맞죠? 나 잘한 거 맞아? 플러스 b 있네. 플러스 b. 이렇게 해야지. 괜찮죠? 언더스탱? 됐죠? 됐죠? 힘들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몇 코마 몇을 지나는 걸 알고 있어? 마이너스 1코마 10을 지나는 걸 알고 있다고. 그러면은 이것도 이게 모든 학생들이 잘하는 거잖아. 지나면 대입한다. 그래갖고 마이너스 1코마 뭐를 대입할 거야? 10을 대입할 거야. 대입하면 뭐 나와? 10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에 2 플러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된다고. 모르는 문자 몇 개? 체크해봐. 두 개. 식몇개 있어야 돼? 두 개. 그 하나는 어디냐면은 항상 점점점점으로 쓰여지는데 점근선에 숨겨져 있는 거야. 뭐에 숨겨져 있다고? 점근선. 점점점. 점근선이 원래는 X축 이렇게 돼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위로 두칸 올라갔네? 위로 몇칸 올라갔다고? 위로 두 칸. 그럼 Y축으로 얼마만큼 올라가 있던 게 숨겨져 있었던 거야? Y축으로 이만큼 올라가 있었네가 숨겨져 있던 거야.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아무렇지 않게 말해서 그렇지, 긴장한 상태에서는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다고. 점근선을 잊지 말자. 나는 항상 기억하세요. 알았지? 점근선 있는다, 안 있는다? 안 있는다. 그럼 점근선은 Y축에 대한 평행이동을 항상 알려주는 거야. 콜!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3이다. Y축으로 얼마만큼 내렸다는 거야? 마이너스 3만큼. 점근선이 Y는 7이다. Y축으로 얼마만큼 올렸다는 거야? 7. 그러니까 이 뭐야? B는 몇이라는 거야? 2. 이렇게 되는 거야. B가 2네. 너, 그러면은 8은 이항한 거야. 2에 2 플러스 A니까 A는 몇이다? 1. A는 1이고 B는 2. 둘이 더하면 몇이다? 3.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고3인데 고2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야. 이거 어려웠다고 막. 별로 틀릴 것도 아니죠, 사실. 응? 답은 몇 번이다? 2번. 그리고 미찾기에 대해서 훈련 좀 합시다. 뭐 찾기? 미찾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 잘 봐. 5의 x제곱. 이 둘은 백방. 평행이동하면 겹쳐지겠죠?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x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y축으로 3만큼 하면 겹쳐져. 그지? 근데 내가 갑자기 심심해서 이랬어. 이랬다 봐. 그러면 둘은 겹쳐질까요? 이랬어, 내가. 겹쳐져요, 이래야 돼. 근데 애들은 이런다고. 어? 위치 좀 변한 것 같은데? 이러면서 안 한다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쓸수 있는 거 아니야? y는 루트 5에 2에 x 빼기 2분의 3이라고 쓸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쓰겠지. y는 5에 x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쓸수 있겠지. 여기까지도 콜? 맞죠? 그래갖고 밑이 똑같으면 평행이동에서 겹쳐지는데, 밑이 똑같으면 평행이동에서 겹쳐지는데, 이 밑과 이 밑은 어때? 같은 거야. 맞아요? 여러분들 함정에 당하지 말아야 되겠지? 이런 문제가 나왔어. 위식과 아래식은 평행이동에서 겹쳐져, 안 겹쳐져? 겹쳐져요, 이래야 돼. 그래갖고 밑은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x 앞에 계수까지 해갖고 동글뱅이 치면 이게 밑이야. 이게 밑이야. 몇이야? 5. 밑, 5, 밑, 5, 밑말에 5. 그리고 밑이 같으면 평행이동에서 겹쳐져요. 알았죠? 배고파진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밑 찾아볼게요. 민주야, 밑 찾아봐.
민주? 미스 찾아봐. 엑스 앞에 계수까지 하고 이렇게 묶으면 돼. 밑. 그치, 27. 잘했어. 승은아. 네. 밑 찾아봐.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 못 찾잖아? 저기서부터 갑자기 문제 15문제 나온다. 밑 찾기 문제. 그럼 한 명씩 돌아가면서 두 바퀴 돈 다음에 간다. 밑 찾아봐. 아, 이렇게 돌리면은 여기 숨겨져 있는 숫자 뭐야? 마이너스 3지. 그럼 2에 마이너스 1제곱 뭐라 그래? 2분의 1? 됐어? 야, 씨. 죽었어. 한 번만 더. 더 이상 안 할게. 아, 나 이거 맞춰야 되는데 나 불안하고 막 그러네. 아무 숫자나 막 했다. 아, 일단 틀릴 것 같은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민지야. 맞아? 오, 맞아? 밑 찾으면 뭐야, 이거? 잘했어요. 좋았어. 잘했습니다. 훌륭해요. 자, 3-04번의 별표 3개. 지수함수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긴 거 확실해? 자, 이건 밑이 1보다 클 때, 이건 밑이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집중해봐. 밑이 1보다 클 때, 밑이 0하고 1 사이일 때. 그래갖고 최대값, 최소값을 찾기가 너무 쉬워. 최대값, 최소값 있다, 없다? 없다. 최대값, 최소값. 없다야. 얘 생기게 하고 싶은 거야. 그래, 그래프를 싹둑 잘라. 그래프를 뭐 한다고? 잘라요. 그럼 자른다? A부터 B까지 막 이런 식으로 자른다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를 거야.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남았어? 이렇게 그림이 남았어. 그럼 최대값은 여기 제일 높은 곳. 최소값은 여기 제일 낮은 곳. 동의하시는 거 맞아? 그림만 자르면 무조건 생겨. 잘라볼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 다 사라져? 하고 이렇게 잘렸어. 그러면 최대값은 제일 높은 곳, 최소값은 제일 낮은 곳. 이해돼요? 그러면은 지수함수는 특성상 최대값, 최소값이 양 사이드 구간에서 생기겠네? 그래갖고 그림을 안 그리고 대입만 해가지고 답내는 애도 생기겠네? 이해하시는 거 맞아요?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2라고 돼 있는데 닫힌 구간 1부터 3까지. 여러분 이거 아나? 닫힌 구간? 1부터 3까지. 그러면 다시 말을 바꿀게요. 1부터 시작해갖고 x는 3까지. 여기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그냥 냅다 1 대입하면 돼. 그러면 1 대입하면 뭐 나와? y는 2 빼기 2 해가지고 0 나올 거고. 동의하시는 거 맞아? 그 다음에 3 대입하면 뭐 나와? 8 빼기 2 해가지고 6 나가지고 큰 놈이 최대값이고 작은 놈이 최소값이어야 해도 돼. 이해는 되시죠? 근데 난 이거 싫어. 그림 그려야지. 뭘 그려야 된다고? 그림 그려야지. 어? 딱 보고 선생님 밑이 2니까 증가함수로 생겼고 아까 전에 그림이 1부터 3까지 자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여기까지 나오겠네요. 그러면 최대값은 3을 대입한 값일 거고 이게 최소값이겠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해하시는 거 맞아? 그러면 애들이 이거 너무 잘 풀잖아. 애들이 너무 잘 푼다고요. 그래갖고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은 이렇게 내. y는 a의 x제곱일 때 예를 들면은 1부터 x가 4까지라고 내면 1 대입한 거랑 4 대입한 거에서 무조건 최대값 혹은 최소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 양 사이드에서. 그지? 괜찮은 거 맞지? 너무 잘하니까 얘를 2차를 합성시켜. 몇 차를 합성시킨다고? 2차. 어렵게 내고 싶은 거야. 2차. 근데 2차 함수는 특성상 잘 봐. 최고차항이 양수만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는데 1부터 4까지 만약에 잘라보면 1이 여기 있고 4가 여기 있어요. 여기가 만약에 2라고 와봅시다. 그러면은 최소값은 여기서 생기고 최대값은 여기서 생기거든. 그래갖고 1부터 4라고 했었을 때 양 사이드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꼭지점에서 생길 수도 있어. 이것도 돼? 끌죠? 그래갖고 이거를 노려서 2차 함수를 노려서 낸다고. 괜찮습니까? 어쨌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이게 증가함수 있을 때는, 증가함수일 때는 이제 그래갖고 결론부터 말할게요. 증가함수일 때 됐죠? 얘는 이렇게 생기겠지? 그러면 이걸 지수라고 하는데 지수가 최대일 때 최대값. 맞습니까? 됐죠? 증감수일 때는 지수가 뭐일 때? 미니멈일 때? 무슨 값? 최소값. 이렇게. 지수가 클 때 최대값이고 지수가 작을 때 최소값이야. 이건 안 어렵잖아. 그리고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
밑이 뭐하고 뭐 사이에 있다는 거야? 1 사이에 있다는 거고, 얘는 반대네. 얘가 지수인데, 지수가 클 때 무슨 값을 가죠? 지수가 제일 클 때? 미니멈. 지수가 미니멈일 때 뭘 갖는다? 맥시멈을 갖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 그래서 밑부터 찾아야 되는 거야. 뭐부터 찾는다고요? 밑부터. 빠르게 빨리빨리 연습해 볼게. 그래갖고 제일 쉬운 문제로 내는 거, 교과서에 다 실려있는 거. 자, 이렇게 냈어요. 마이너스 y는 3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뭐 2 이렇게 돼 있어. 대충 막 한 거야. 그랬을 때 1부터 시작했고 x는 4까지 있습니다. 뭐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시작됐습니까? 이해하셨죠? 됐지? 이런 걸 껌인 문제라고 하는 겁니까? 여기가 1차 식이면 껌인 문제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야 미차자. 3분의 1이지? 감소함수네? 감소함수야 이렇게 생겼어. 됐지? 그랬는데 지수가 크면 최소값, 지수가 작으면 최대값이니까 제일 작을 때가 이거겠지. 그래갖고 최대값은, 지수가 제일 작은 값은 3분의 1 빼기 2가 최대값 되는 거 이해함? 지수를 제일 작게 만들면 최대값이 나온다고. 그리고 제일 큰 걸 대입해주면 최소값은 3분의 1의 몇 제곱에? 4제곱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야. 지금 아래 거야. 이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반대되는 느낌을 할 수 있겠지. 그쵸?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나오고 0부터 시작해갖고 x가 4까지래 이렇게 나왔어. 해도 됨? 여기서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여래. 그러면 우선 확인한 건 이거지. 얘가 밑이 3이니까 증가함수야. 그럼 얘가 제일 클 때 최대값일 거고 얘가 제일 작을 때 최소값이야. 이해했습니까? 이게 제일 뭐 할 때? 클 때. 이게 제일 뭐 할 때? 작을 때. 이 두 개가 최대 최소로 갈라. 얘가 누군데 라고 하고 여기다 적어야 돼. 이렇게 적었어. 그러면 내가 적은 얘는 지수야. 지수라고 적어놓을까? 지수. 됐지? 이게 클 때 최대값, 작을 때 최소값이야. 그치?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꼭지점. 마이너스 2a분의 b. 모르면 지금이라도 외워. 마이너스 2a분의 b 몇이야? 2.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4까지. 그러면 최소값은 몇일 때야? 2를 대입하면, 2 대입하면 뭐 나와? 1이야? 4 대입, 0 대입하면 뭐야? 최대값은? 오, 여러분. 이거나 이거나 똑같아. 4 대입하나 0 대입하나 좌우 대칭이니까. 그렇다고. 그럼 최대값은 몇이야? 5. 최소값은 몇이야? 1. 이건 지수. 지수가 제일 작을 때 뭐라고? 1. 지수 제일 작을 때니까 최소값은 이렇게 되면 돼. 3에 1제곱 플러스 2. 이게 답이야. 최대값은 지수가 제일 클 때 몇이야? 5니까 여기다 5 넣으면 돼. 3에 5제곱 플러스 2. 이게 최대값이야. 됐죠? 245. 이렇게. 응? 난 이해 안 된다. 이거밖에 안 나와. 이거밖에. 그래서 뭘 사실 잘해야 돼? 꼭지점, 그러니까 2차 함수를 잘해야 돼, 이거는. 지수 함수는 어렵지가 않다니까? 왼쪽에서 최소 아니면 오른쪽에서 최대, 이거밖에 안 나오고. 여기가 최대면 여기 무조건 최소일 수밖에 없어. 그림은 계속 올라가던가? 그럼 계속 내려갈 테니까. 단조롭게 나올 테니까. 그치? 그러다 보니까 낼 수 있는 유일한 그 방법이 합성 함수라고. 무슨 함수? 합성 함수. 지수 자리에 2차를 틱 끼워 넣어볼까? 이렇게 낸다고. 이해됐음? 문제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G동물뱅이 F에 X의 최대값이 27이고요. 최대값이 27이고 최소값은 뭐래? 몰라. 구해 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X는 1부터 4까지라고 되어 있고 G동물뱅이 F를 사람들은 합성함수라고 하고요. G 가로 열고 뭐라고 쓰겠습니까? F? X라고 쓰겠지? 여기까지도 맞죠? 그래갖고 G에다가 F를 쏙 빠뜨리는 거야. G에다가 F를 쏙 빠뜨리는 거니까 G야 넌 뭐니? 라고 했더니만 와 짜증나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A, Fx 이렇게 되는 거야. Gx가 Ax제곱이거든. 그치? 근데 Fx는 뭐라고 문제에 나와 있냐면은 A의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6X 플러스 3. 딱 이거의 최대값이 몇이라고 돼 있는 거냐면 27이라고 돼 있고 최소값이 뭐라고 돼 있는 거야? 몰라. 구해 너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됐죠? 근데 문제가 생긴 거야.
이 밑이 증가함수면, 즉 1보다 컸었으면 요놈이 크면 최대값이고 요놈이 작으면 최소값이야. 근데 얘가 만약에 2분의 1 정도 됐으면은 얘가 크면 최소값이고 얘가 작으면 최대값이야. 그거 계속 설명한 거야 여기서. 이해되죠? 이거 극복하셔야 돼요 스스로. 그랬는데 지금 밑이 미지수니까 미치겠네 이렇게 된 거잖아. 어떻게 해야 돼? 왜? 쟤 또 이상한 소리 했다 이랬지 너. 그래. 미치겠잖아. 어떻게 해야 돼? 미칠. 나쁜 것들. 여러분들 얼마나 이렇게 침체된 분위기면 내가 이런 소리를 하겠니? 어떻게 해야 돼? 나누는 거야. 그래갖고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예를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A는 1보다 클 때랑, 증가함수일 때랑, A가 뭐일 때? 0하고 1 사이일 때로 나눈다가 끝이야, 이 문제는. 됐죠? 그러면 잘 봐. 요 놈이 잠깐 데리고 볼게. 요 놈 센터에다 쓸게. 요 놈아, 너 어떻게 생겼니? 라고 했고, 얘를, 이게 지수야. 뭐라고? 지수. 지수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으로 생겼구나. 넌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구나. 마이너스 2a 분의 b, x는 3이구나. 맞아? 자를 거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르래? x는 1부터 4까지 자르라니까 1아. 넌 여기 있을 거고 4야. 가까운데 있겠네. 이렇게 자를 거고 동그라미 땅땅땅땅 색칠해야 되고 동그라미 땅땅땅땅 색칠해야 되고 제일 낮을 때가 최소, 제일 높을 때가 최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노란색 네모의 최대 최소로 하고 있어요. 전체 답에 영향을 끼치는 건 아직 아니야. 알았지? 그래갖고 최소로 구하면 3대 2판. 뭐라고 하면 돼? 3을 대입하면 9, 18,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 맞습니까? 3대 2판 과 3, 3, 9, 마이너스 18, 12, 마이너스 6. 그치? 최대는 뭘 대입하면 돼? 1 대입하면 되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어. 맞아요. 됐지? 이제 이걸 잘, 이거 잘 기억해? 됐지? 자, 이거 무슨 함수야? 증가함수. 이거 무슨 함수라고? 증가함수. 증가함수일 땐 클 때 크고 작을 때 작다야? 클 때 크고 작을 때 작다야? 클 때 크고 작을 때 작다야? 자, 최대값은? A의 클 때 마이너스 2. 이게 최대값. 27 나온 거고 여기 미니멈. A의 작을 때 마이너스 6. 이게 M인데 이거 구하면 돼. 콜. 맞아. 자, 이거야. 무슨 함수야? 함수 함수. 클 때 작고 작을 때 큰 거야? 그럼 A 최대값. 클 때 써야 돼? 작을 때 써야 돼? 작을 때 뭐야? 잘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일 작을 때야? 그럼 이게 뭘 때 해야 돼? 잘하네. 잘했어. 이게 마이너스인 거야. 아, 뭐야. 이기고 구하라는 거야. 이게 M이야. 맞아? 이제 이거 하면 돼. 이제 하면 되지. 나 오른쪽 거부터 할까? 왼쪽부터 할까? 왼쪽? 그래, 왼쪽부터 할게. 한다? 나 이거 하고 싶었는데 너네가 이거 하라고 그랬어. 왼쪽 한다? 야, A의 마이너스 2제곱은 27이래. 여기까지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지? 그래갖고 A의 마이너스 6제곱은 당연히 여러분들 되게 쉽게 구할 수 있겠지. A의 마이너스 제곱에 3제곱이라고 하면 되니까 27에 몇 제곱이라고 하면 되겠어. 3제곱이라고 하면 답이야. 그치? 근데 이게 답이 아닐 가능성도 있거든. 왜 답이 아닐 가능성도 있냐면, 자, 얘를 입부장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A는 27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인 거 이해함? 양변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그러면 얘는 3의 3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 와,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하냐? 제가 이렇게 하지 않을래. 그러면 얘는 역수치하라는 거니까 27분의 1에 2분의 1제곱. 이거 맞아? 역수치해라. 루트를 씌워라. 루트를 씌우면 뭐예요? 3루트 3분의 1이지. 뭐 그냥 그래. 지수법칙이야. 근데 3루트 3은 3이고 루트 3은 1.7이니까 3에다 1.7 곱하면 띠리딩. 몇 분의 1? 5분의 1, 4분의 1 막 이렇게 되겠네? 4분의 1 정도 되면 뭐보다 큰 작은 애야? 얘가 무조건 뭐보다 작아? 이거잖아. 근데 A는 무조건 뭐보다 컸어야 된댔어. 그러니까 왼쪽을 선택해서 모순이 발생한 뭐야? 왼쪽은 내가 선택한 거 아니다. 풀기 싫었어 나도. 모순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함? 왜냐면 이게 A니까.
저는 이게 왼쪽 방금 전에 아까 전에 말했던 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은 항상 문제 풀이할 때 저런 갈림길에 있으면 반대, 자, 본인의 생각이 반대쪽으로. 점수가 50점 미친 학생들 있지, 수학 찍을 때 있지, 그럴 때 있다. 50점 미친 학생들은 수학을 찍으려고 할 때 3번을 찍고 싶다 이러면 3번 빼고 다 찍어야 돼. 알죠? 본인이 찍은 거 다 틀렸잖아 그동안. 어? 그래갖고 그렇게 찍으라고. 어? 오른쪽. 오른쪽을 풀어볼게. 오른쪽아 여기로 와. 그래갖고 얘 데리고 올게. 그러면 A에 마이너스 6제곱은 몇이라고 쓸 수 있어? 27이라고 쓸 수 있고, 문제는 A에 마이너스 이거 구하라는 거니까. 그죠? 양변에 몇 제곱만 해주면 돼? 3분의 1제곱. 양변에 뭐만 해주면 돼? 3분의 1제곱만 하면 되지. 그죠? 그러면 얘가 틱틱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 나올 거고, 틱틱 계산하면 3 나오네? 됐지? 이거 답이야. 확인하지 마. 이게 만약에 답이 아니면 어떡하려고 그래? 다시 풀 거야? 학교 시험 끝났는데 이제? 어? 그럼 이거 확인하지 않는 거고,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확인하세요. 뭘 확인해? 복습할 때는? 확인해줘요. A가 이거인지. 이해되는 거 맞아? 다음 3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았죠? 아주 잘했어요. 되게 중요한 문제였다? 아닌 문제였다? 중요한 문제였다. 어쨌든 봐봐. 이 문제를 보면은요, 3-05번은 되게 중요하고 학교에서는 꼭 알려줄 건데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보면은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하고 2까지인데 이거에 무슨 값 구하래? 최소값. 자, 문제를 구분을 지을 줄 알아야 되는데, 문제가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 A의 X제곱에 플러스 B. 이런 꼴의 문제. 근데 여기가 1차가 오면 너무 쉬운 거고, 여기에 2차식이 올 때는 작을 땐 작고 이걸로 하면 돼. 근데 그거 이외에 이건 항이 이렇게 3개로 나왔을 때, 항이 몇 개 나왔을 때? 3개로 많이 나와. 이렇게 3개로 나오면은 치환하라는 문제야. 무슨 하는 문제? 치환. 그리고 여러분들 치환만 잘 하면 되는데, 나 치환할 거야. 2분의 1의 x제곱을 뭘로 치환하면 돼? t로 치환하면 돼. 되겠죠? 그래갖고 문자는 죽으면, 잘못 말했다. 사람은 죽으면 뭘 남겨? 문자. 이름을 남겨. 큰일 났다. 정신은 집중하자. 사람은 죽으면은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문자는 죽으면서 범위를 남겨. 알았지? 그래갖고 2분의 1의 x제곱은 죽었다 깨나도 0보다 커요. 이거 기본 전제 조건이야. 기본. 됐지? 왜냐하면 그림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림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뭐보다 항상 큰 건 맞아? 0보다 큰 건 맞아. 그치? 이게 기본인데, 주어진 조건 얘 노란색 때문에, 누구 때문에? 노란색 때문에.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 자, 2분의 1의 x제곱은 감소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지. 맞아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르래?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자르는 거 맞아? 이렇게? 값이라는 건 항상 y값을 말하는 거야. 값이라는 건 y값을 말하는 거야. 혼동되는 애들이 있던데. 대입을 해야 돼, y값.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뭐 나와? 8. 아주 잘했어. 2를 대입하면 뭐 나와? 4분의 1. 즉, 최대값이 8이고 최소값이 뭐야? 4분의 1. 얘는 이 범위에서. 콜? 그래가지고 t의 범위는, 이건 기본 조건이었고, t의 범위는 최종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어. 됐음? 다시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니까 나 치환하면 범위 남겨야 된다고. 치환하면 범위 남겨야 되는데 지금 얘는 기본 조건이야. 기본인 거 항상 0보다 커. 그런 상태에서 얘를 그림을 그리고 잘랐어.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제일 높을 때가 최대, 제일 낮을 때가 최소. 최소랑 최대 사이. 너랑 나 사이. 이 정도의 느낌? 됐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면 이제 풀면 되지. 치환했으니까 뭐라고 쓸 수 있어?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 이것도 몇 차 나왔어? 그거 봐. 학교 선생님이 다 2차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를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는 거야. 여기로 와.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해요? 위로 블록해요? 아래로 블록하죠. 여기까지 맞습니까? 그리고 똑딱똑딱똑딱똑딱똑딱똑딱 t는 마이너스 2a분의 b. 지금이라도 외워.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2a분의 b 있으면 몇 나와? 2분의 1. 맞죠? 그래프 자를 거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4분의 1부터 8까지. 그럼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은 이쪽에 있겠네? 맞아요? 여기가 2분의 1이잖아. 8은 요 정도에 있겠네? 쓱! 나이키처럼 생긴 거. 됐어? 맞아?
그러면 최대값은 뭘 대입했을 때야? 8. 최소값은 제일 낮을 때. 2분의 1을 대입했을 때니까 8을 대입하면은 8, 8에 64, 8 빼면은 56. 1 더하면 몇이에요? 57. 최대값. 8을, 뭐야? 2분의 1을 대입하면 2분의 1 대입할게요. 4분의 1. 빼기 2분의 1. 플러스 1. 빨리 계산해. 4분의 3. 아우, 잘했어요. 그리고 4분의 3이 최소값이 이상하다, 숫자가. 되게 안 이쁜데? 이렇게 돼요. 내가, 명인하고 문 닫게 할 뻔 했다고, 옛날에.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11에 3의 x제곱 플러스 28은 0. 두식은 알파 베타라고 할 때 9의 알파 제곱 더하기 9의 베타 제곱, 이거 빠르게 풀게요. 너무 쉬운 거라서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지.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항이 몇 개짜리야? 3개짜리지? 항이 3개짜리니까 3의 x제곱을 내가 뭘로 치환할까요? t로 치환하려는 거 이해해? 그리고 여기에 숨겨진 범위는 t는 항상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이건 기본 전제 조건이야. 그쵸? 됐지? 그리고 치환한 식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요. t 제곱 마이너스 11, t 플러스 28은 0. 나 잘함 못함? 잘했죠? 전구분의 사랑은 무슨 분해? 인수분해 7, 4, 28, 마마. 그럼 t 마이너스 뭐라고 쓸 수 있어? 7. t 마이너스 뭐라고 쓸 수 있어? 4는 0. t는 몇이에요? 7. t는 몇이에요? 4. 자, 여기서 혹시나 t가 음수가 나오면 제끼는 거예요. 근데 t가 다 뭐 나왔습니까? 양수가 나왔으니까 살아서 반짝반짝 살아남는 거야. t가 음수가 나오면 제끼시라고요. 몇 번 말했다? 그리고 t야, 넌 누구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앞에 문제들은 함수니까 값이니까 y값을 구한 거고 여긴 방정식이라서 x값을 구해야 되거든. 그래서 돌려보내. t는 몇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 3의 x제곱은 7. 3의 x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어? 4.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맞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요.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근을 뭐라고 그런다고? 알파 베타. 그러면은 이게 알파라고 한다면 이걸 베타라고 할 수 있겠네. 맞아? 그래갖고 만약에 알파를 구하라고 했으면 잠깐만 써줄게. 이렇게 쓰면 되게 좋은 풀인데 문제에서는 얘를 구하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센스를 발휘해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아 돼야 되는데 어디 갔어 분필. 이렇게 쓰면 되게 좋지 않을까? 근데 이게 상당히 실력이 있어야지 이게 이해가 돼. 근데 여러분은 상당히 실력 있는 아이들이라니까. 합의 제곱 마이너스 2고 맞지? 콜? 혹시 안 되면은 이 집에 보내줄게. 이거 집에서 연구해. 집에서 연구해. 집에서 연구. 맞죠? 이걸 대입한 거야? 그러면은 답 낼게요. 쟤 둘이 더하면 몇이야? 11에 제곱 마이너스 2. 둘이 곱하면 뭐야? 28. 이게 답인 거야. 여기 실제 기출 문제라서 그런 거예요. 알았죠? 학교 기출. 문제를 음수 나오게 했어야 됐는데. 그럼 121에서 56 빼면 몇이야? 65. 땡큐. 65. 땡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다? 4번. 그래갖고 87쪽까지 숙제고요. 몇 쪽까지 숙제? 87쪽까지 숙제고 목요일날에 잘 안 돼 있는 학생